색소폰 학교 자한 광우입니다. 오늘은 색소폰 2조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걸 두 편, 1편, 2편에 나눠서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편. 자, 지금 요 강의는 1편입니다. 자, 요 강의 보시기 전에 요 구독하기 한번 딱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딱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색소폰 2조. 2조가 뭐냐면요. 아, 그게 뭐예요? 그게 뭔 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2조가 뭐냐면 우리 피아노 이렇게 피아노랑 우리 색소폰이랑 음이 달라요. 색소폰은 C조 악기예요. C조 악기고 얘는 E플랫조 악기입니다. 알토 색소폰은 E플랫조고요. B플랫조 같은 경우는 소프라노, 테너. 그쵸? E플랫조는 알토, 그 다음에 바리톤. 이렇게 색소폰으로 이렇게 되는데 먼저 오늘 E조 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거를 막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강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이론 강의를 또 만들 거거든요. 그때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색소폰 2조를 하잖아요. 그쵸? 2조를 하게 되면 그 2조를 어쩔 때 하게 되냐면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인 가요를 할 때는 잘 안 쓰시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다 악보가 좀 나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나 이렇게 이제 종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그 2조에 대한 답답함을 좀 많이 느끼세요. 피아노랑 내가 색소폰이랑 같이 연주를 한번 하고 싶은데 왜 피아노랑 나랑 똑같이 피아노가 도 쳤을 때 우리도 도 했을 때 음이 맞아야 되는데 왜 다른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피아노로 그 미 플랫을 띵 치면 우리 색소폰으로 도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쵸? 그러면 선생님 피아노 이렇게 악보가 있는데 피아노 악보가 있는데 피아노 악보랑 색소폰이랑 맞추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악보 기준이에요. 피아노로 샵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는 우리 색소폰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악보를 그대로 보신 다음에 거기에 샵 3개를 붙이시면 돼요. 샵 3개를 붙이신 다음에 샵 3개가 뭐죠? 파, 도, 솔 붙이신 다음에 그 음이 만약에 첫 음이 도예요. 도. 도라는 이라 음이라고 도라는 음이었을 때 그 도라는 음을 포함해서 도, 시, 라 음을 세 개를 내리고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피아노가 도를 띵 쳤을 때 우리는 라를 부르면 됩니다. 네, 저희는 우리는 라를 부르고 그 다음에 샵이 세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음들도 다 그 피아노 악보에서 다 세 개의 음을 내리면 됩니다. 세 개의 음을 내리고 그 음에서 만약에 파랑 도랑 파도 솔 파랑 도랑 솔이 나왔을 경우에는 샵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막 그 이제 그러면 선생님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피아노 악보에 샵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 음악 이론에서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요 정도 2조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샵이 아무것도 없는 피아노 곡에서는 우리 색소폰으로는 샵을 3개를 붙여주시고 음을 3개를 내리면 돼요. 3개를 내리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악보가 만약에 샵이 하나가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샵이 4개가 됩니다. 3개를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알토 색소폰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B플랫, 소프라노, 뭐 테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음을 피아노 요 기본 음 있죠? 피아노 기본 음에다가 음을 하나를 올립니다. 하나를 더 올려요. 만약에 도면 레를 부르시면 돼요. 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샵을 두 개를 붙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음을 바꿔주시고 그럼 플랫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빼면 돼요. 플랫 하나가 우리가 아무것도 안 붙었을 때는 샵이 3개라고 했잖아요. 그쵸? 플랫이 하나가 붙어 있으면 요 샵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파, 도만 붙어 있겠죠. 그쵸? 그럼 플랫이 두 개가 붙어 있는 피아노 악보예요. 그럼 우리가 연주를 해야 돼요. 그 음은 똑같이 3개를 내리고 플랫 두 개면 샵이 파, 도, 솔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샵을 두 개 없애주시면 돼요. 이렇게 없애주시면 샵 하나만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피아노 악보가 플랫이 3개 있을 경우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플랫하게 하면 아무것도 안 붙은 거를 이제 연주를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들만 좀 생각을 하셔서 연주를 하시면 아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된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좀 더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제가 우리 색소폰 학교 음악 이론에 대한 강의를 만들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편 때는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2조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냥 저 내렸어요. 그럼 내가 이거 빨리 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대한 강의를 2편에 다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1편 강의 보신 다음에 바로 2편 강의를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누르셔야 됩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